제가 잘 쓰는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여름이 조금 얼마 안 남았지만 작년부터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올 여름이 안 된다면 내년 여름이라도 스타벅스랑 스탠리랑 콜라보해서 만든 텀블러고요. 여름에 아이스 음료 되게 많이 먹잖아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을 계속 쓰는 게 몸에도 별로 안 좋거든요. 맨날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생각나면은 들고 나가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딱 달려있어서 되게 가볍게 잡고 들고 다니면 돼서 그 온도를 보존하는 능력이 진짜 뛰어나서 아이스 음료 넣고 다 마시면 얼음이 남잖아요. 근데 얼음이 안 녹아요. 추천합니다. 짜잔. 화이트 와인인데요. 포르투갈 와인이에요. 원산지 포르투갈 비뉴베르드. 비뉴베르드가 뭐냐면은 굉장히 짧게 숙성시킨 와인이에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마실 수 있고 풍량한 와인이어서 여름에 딱 먹기 좋습니다. 포르투갈 여행 갔을 때 그냥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걸 추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아닌데 그냥 비뉴베르드라는 종류였어요. 그때가 낮이었거든요. 약간 더운 낮에 먹기도 너무 좋고 저는 레드랑 화이트 따지면 화이트를 좋아하고 산미 있는 것도 괜찮아 하고 살짝 스파클링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느낌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주변에 요거 얘네들을 파는 샵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리는 와인이에요. 다음은 조금 뜬금없는데 방석이에요. 웬 방석 싶으실 수도 있는데 쇼키라고 햄주도 팔고 앞치마도 팔고 요런 샵이 있는데 새로 매장을 오픈했어요. 가가지고 막 구경을 하는데 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화려한 패턴 집에 별로 없는데 요거를 놔두니까 뭔가 되게 화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 놨냐? 옛날 이렇게 의자에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이거를 추천 영상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안 들었어. 셀로판이랑 모스그래픽에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피크닉 매트예요. 약간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피크닉 매트를 깔고 책도 읽고 와인도 먹고 막 그 로망이 있어서 오래 쓸 수 있고 일단 제가 누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흔치 않은 패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 조합이 너무 예뻐요. 짐들이 하나 둘 쌓이면 되게 무거워질 것 같은. 이게 좀 솔직히 비쌌는데 이거를 사서 오래오래 쓸 예정으로 했습니다.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라띵 리튼 제품이에요. 라띵 리튼 제품인데 제가 파란색도 있어요. 기장이 제가 티셔츠가 너무 긴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다고 막 여기 오는 거 배꼽 보일 것 같고 이런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스트라이프 적당한 예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단 색깔이 되게 예쁩니다. 색 위에도 뭔가 스티치 같은 것들이 거꾸로 나와 있는 것도 예쁘고 옷이 좀 잘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으면 되게 딱 깔끔합니다. 여름에 또 되게 잘 입는 세탁소에서 찾아와서 엄청 새 옷 같은데 이게 산 지 한 3년 됐나? 최소 3년? 진짜 좀 아끼는 옷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계속 세탁소에 맡겨서 3년 전 셔츠지만 깨끗하게는 한번 제가 입고 올게요.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라운드 카라로 돼 있고 옆에도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얘를 제일 먼저 산 게 아니라 흰색은 진짜 언제 샀지? 한 6년 전? 좀 초창기부터 봤어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그때 대구에서 샘플 세일을 한다고 해서 근데 그때 흰색을 입고 너무 잘 입어가지고 이것도 몇 년 전에 사고 얘는 오래 샀습니다. 똑같은 셔츠고
옷을 좀 깔별로 사는 편은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입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좋은 거는 내 린넨의 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린넨 하면은 주름이 진짜 많이 지는 게 약간 특징이잖아요. 통 린넨 옷들은 하루 만에 다 구겨질 거를 한 1, 2주 입어도 별로 주름 많이 안 가요. 그리고 되게 시원하고요. 린넨 옷치고 퀄리티가 너무 좋다. 근데 유노이아 옷들이 대부분 주름이 잘 안 가거나 주름이 가도 그게 좀 자연스러운 옷들이 많아요. 딱 사서 입으면 진짜 만족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년 가격이 쬐끔씩 올라요. 옛날에는 뭐 5만원, 6만원 이랬는데 지금 거의 9만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 여름에 제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 게 얘네들입니다. 머리 묶을 때 쓰는 거. 여름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갔다가 머리 묶고 싶을 때 이거 빼서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뭐 곱창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옛날 사람. 이게 스크런치가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묶으면 되고요. 근데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귀걸이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하고 반지도 잘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러프 제품이고요.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내추럴하고 이쁩니다. 제가 잘 입고 다니는 블랙 앤 화이트 룩에 딱 입으면 예쁘고요. 브리즈 아카이브 제품인데 이게 사진으로 만들어진 스크런치인데 뒤가 되게 다르고 거의 종류가 15가지 있어요. 이라는 걸 고민하는 것도 일인데 저는 5번을 샀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묶었을 때 컬러들이 딱 꼬이면서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3280의 틴으로 만들어진 재질. 이렇게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커요. 묶었을 때 되게 잘 보이고 아무데나 잘 어울리고 그냥 커다란 화면에 꽉 차네. 헤이의 피크닉백 같은 건데 이거 또 다른 거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판매가는 한 19,00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떨 때 딱 쓰면 좋냐면은 이케아 가방 필요한데 약간 이케아 가방 메기에는 좀 너무 간지가 없다. 일단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딱 방수도 잘 되고 돗자리 같아요. 약간 이걸 돗자리 삼아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얘보다 더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이것은 바로 지금 엄청 사실 더러워서 좀 그런데 무인양품에서 파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도 세 가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가격도 싸. 3,000원인가? 이 짐이 많을 때 정말 이거만한 게 없어요. 종이 가방에 놓기에는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걱정도 없고 엄청 튼튼하고 아주 추천드립니다. 약간 단점은 여기가 좀 되게 까칠까칠해요. 전체적으로 살짝 이 가격에 무슨 이 큰 걸 바라겠어요. 은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작년부터 이거 유행하지 않았나요? 토엔토의 쪼리예요. 통통한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귀엽고 여름에 진짜 아무 옷에나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아무래도 화이트다 보니까 때타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예쁜 건 흰색이 진짜 예쁜데 역시 편하게 신기에는 까만색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강화 신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여름에 엄청 제가 맛있게 먹었던 디저트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도에서 먹은 거예요. 먹었다고. 계절마다 플레이팅이랑 디저트가 바뀌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걸 드셔야 됩니다. 작년에 먹었던 여름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었는데 이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 아이스크림 맛집 단맛과 신맛에 굉장히 적절한 조화가. 올 여름에 제가 잘 썼던 거, 잘 먹었던 거, 잘 하고 다녔던 거를 소개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여름 별로 안 좋아. 아니 여름을 좋아하던 사람도 이제 안 좋아하겠어. 그래도 또 여름에 즐겨야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보게 됐어요.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잘 보내세요.